지금 황선 씨 같은 경우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예. 어떤 혐의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수백 회에 걸쳐서 이제 북한을 찬양하고 또 남한과 미국을 비판하는 예. 그런 방송을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의심이 있다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예. 여기에 더해서 며칠 전부터 시작한 소위 그 종북 콘서트를 통해서 예. 역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그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방송 화면에 나온 것처럼 김정일 사망 때 상복 입고 진행을 한다든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체제가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금방 우리 시청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은 150일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툭하면 왜 요덕 수용소 얘기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포함이 이 혐의에 든다. 이게 어떻게 해서 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이 황선 씨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그 한총룡 대표로 북한에 밀입국을 했고, 네. 그걸로 또 2년형 넘게 평생을 선고받았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종북 활동을 벌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은 이 DNA 자체가, 우리가 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신봉하는 우리 국민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이 DNA 자체가 북한이 조국입니다. 네. 북한 김일성 집단이 자기들의 가치 지향이고 철학이고 그 지향할 목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안 되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상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자유롭고 정말 관영이 넘치는 사회냐면, 예. 지금 저런 사태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에서 일어나면요, 저런 분들은 이민 가야 됩니다. 그 사회에서는 살수 없어요. 이게 반정부는 할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반정부를 할수 있지만,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용납을 안 씁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저런 반국가 활동을 하다가 소위 그 활동한 경력 때문에, 예. 우리 같으면 국가보안법 경력이 있으면요, 예. 공직 임명이 안 됩니다. 네. 그게 훌륭으로 되어 있어요. 법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저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저런 사람들의 얘기가, 반국가 활동 얘기가 이해가 되는 이 사회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사법적 단죄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 단죄를 해가지고 저런 분들한테는 밥도 팔면 안 되고 뚱지 배달해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자, 이광극 이런 걸 대표님. 보여줘야 돼요. 예. 자, 이황 씨는 북한에 가서 또 애를 낳았어요? 네네. 평양, 어디, 미국 원정 출산, 평양 원정 출산. 이거 왜 그랬게 됐습니까? 그때가 아마 2005년 10월 10일인가 그랬겠죠? 예.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북한의 노동당. 예,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일에 예. 재미있는 것은 시간도 10시였습니다. 밤 10시. 그래서 10월 10일 10시. 이게 북한에서 이제 늘 좋아하는 예. 숫자 맞추기 게임인데, 그때 딱 제왕절개를 해서 이제 딸을 낳았고, 예. 딸의 이름을 한결애라고 했고, 네. 그걸 기념하는 북한의 영화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영화도 만들었어요? 옥동요, 통일옥동요. 옥동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예. 과거에 주사파 혁명운동을 했던 제 입장에서 볼 때, 황선 씨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과거에 주사파 혁명가들은 장군님의 전사고 장군님의 일꾼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 근데 대부분 지금은 거의 그 길을 그렇게. 그만뒀다는 거죠. 근데 예. 여전히 그만두지 않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맹목적인 주사파 혁명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자.